이제 좀 나라를 옮기고 싶은데 비행기가 마땅한 게 안 나와가지고 계속 비행기 확인하면서 좀 더 머물고 있습니다. 숙소 근처에 아프가니스탄 식당이 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이 저희가 여행으로는 아예 못 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면은 새롭지 않을까 싶어서 아프가니스탄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식당입니다. 오, 여기는 이렇게 다 영어로 써있네. 이게 아프가니스탄 빵이고 이게 아이스티인데 이 가격이 3,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무슨 그냥 1리터? 1리터를 주네. 모히또 달라 해서 없다고 해서 아이스티 달라 했더니 모히또인데. 아프가니스탄 빵이라 해서 폭신폭신할 줄 알았는데 약간 과자 같아요. 과자. 약간 참깨 크래커? 그런 맛? 아프가니스탄 치킨 요리라는데 진짜 제대로 나왔네요. 와, 냄새가 지금 숯불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게 뭐야? 고수 아닌가? 타이어 맛이 나냐? 와, 고추. 와. 아, 이거 그냥 그런 일반 고추가 아니라 그런 거 같은데. 몇 배 매운 그런 거. 빵이 좀 맛있네. 이게 쌀이었으면 딱인데. 밥을 먹고 나왔고 여기 타슈켄트 도시 내에 서울공원이라고 있는 거예요. 서울국립공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초입만 해도 경복궁 생각납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 온 것 같아. 아, 여기 서울공원이라고 써있네. 아, 여기가 있구나. 아, 진짜 그냥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가 이거 뭐 깜짝 놀랐네. 와, 독수리 같은데 맞나? 와, 나 진짜인 줄 알고. 와, 깜짝 놀랐네. 네, 저분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움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올라가도 되는 건가? 아, 근데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중간중간마다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학교가 있나봐요, 우즈벡에. 아,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을 해가지고, 아니 입구에 왔는데 돈 받는 곳이라고 써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러시아어로 물어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다른 우즈벡 분들한테 여쭤봐서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되게 크진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가 있고 이런 종 치는 것도 해놨네. 우정의 종이래요. 우정의 종. 불러오면 늙지 않는 문.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돌문이에요. 이런 거 근데 솔직히 안 지나갈 수가 없지. 무조건 지나가야지. 얘는 되게 크다. 토실토실하고. 놀이터도 있고. 놀이터 오면은 또 그네 한번 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아니지. 어른도 다 타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하면 탈 수 있다. 타는 게 좀 그렇지.
정도가 여기가 불케타예요. 전 너무 더우니까 커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때 매직시티에서 한국어로 말 걸었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랑 오늘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직시티 가서 그 친구랑 밥 먹고 이야기 나눠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저렴한 우즈벡 택시. 초점이 안 잡히는데 700원입니다. 700원. 18살. 와, 어린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해줘요, 소개. 네? 자기소개야. 케이팝 좋아하지. 이게 그렇게 좋을지. 아, 확실히 고딩이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좋아하는. 나라가 달라도 고딩은 고딩입니다. 한 판이 5,000원 밖에 안 돼. 거의 10년 전 피자스쿨 가격인 거. 저는 그 피자 도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도우도 맛있대. 아, 내가 쉴 때 뭐하고 노냐고 물어봤거든요? 실제 총기 분해를 한다고? 아니 군대도 안 가는데 총기 분해를 왜 취미로 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물어보니까 군대에 여자도 남자도 섞여 있나 봐요. 근데 군대는 안 갔다는데 저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야? 군사력 경쟁 순위에 우즈베키스탄을 좀 올려야겠어요, 이거. 일반 그냥 고등학생이 총기 분해를 저렇게 할 정도면. 진짜 같아. 이게 나폴레옹이 수집하던 건데 여기에 기증을 했대요. 우즈벡 공원에 루브르에 전시되어 있던 게 이렇게 그냥 손대면 깨질 거리에 있어도 되는 거야? 여기는 우주관인데 이게 달의 샘플이래요. 근데 맞아 이게?
저녁으로 사치 좀 부리겠습니다. 신라면 큰 컵. 이게 여기서 2,250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차슬릭 있죠. 이것도 방금 포장이었는데 이게 3,000원이에요. 고기 이만큼이 3,000원인데 신라면 하나가 2,200원이라서 이제 우즈벡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마무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